셀로판 테이프, 저울, 빨래 집게와 면봉. 흔하디 흔한 이 물건들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 갤러리의 이번 전시, 사물을 읽다인데요. 예술가 그룹 마트가 참여했습니다. 마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시 플랫폼이고요. 상품과 작품, 대중성과 예술성, 관객이 전시장을 마트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트와 아트, 상품과 예술 사이를 전시 활동을 통해 좁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작품은 곧 소통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두가 작품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놓아진 오브제들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전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공동 작품을 만들어서 같이 시민과 작가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전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러리에 배치된 작품들은 작가에 의해 또 시민에 의해 전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하게 됩니다. 작가가 남긴 메시지를 시민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선택하여서 이 책장에 올려놓고 그 사물을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분필을 이용해서 가구에 써 넣는 방식이에요. 관객이 작가가 되기도 하고 작가가 관객이 되기도 하는 상호 교환적인 작품입니다. 친숙한 물건을 새로운 장소에 배치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사물을 읽어나가는 전시. 재미있는 경험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지금 뭐 촬영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블로그에 따로 올리려고 그냥 한번 찍고 있어요. 이쁘게 사진 넣으려고. 이 작품을 제가 한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이게 제 집에는 이게 책장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물건들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서 나갈까? 라고 생각해 보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뭔가 깔끔해지고 깨끗해진 느낌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활 속 크고 작은 활력이 되어주는 이곳 시청 하늘광장 갤러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하늘광장 갤러리에서는 전시 작가들을 공모해서 연중 5건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물을 읽다 전시와 같이 모두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와서 직접 전시 작품도 설치해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한 예술가 그룹 마트와 참여를 통해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시민들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이번 전시는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